아, 검은 마법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양쪽에서 나오는군요. 누굴 때려야 되는 건가요? 아, 잡았습니다. 2페이지인가요, 이제? 2페이지 넘어가는 거 보소. 야. 아, 이게 검은 마법사입니까? 야. 나는 보았다. 균형이란 이름의 사슬과 그의 속박된 세계를. 1분 동안 잡아먹는 거 보소, 말 걸어가지고. 이거는 본섭에서도 이렇게 하나? 왠지 그럴 것 같다. 본섭에서도 왠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잡을 수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냥 생각만 해봤습니다. 아, 2페이지. 아! 2페이지 클리어를 했군요, 벌써. 사라졌습니다. 아, 세상의 끝이 이제 다가오는군요. 아, 3페이지도 있나요? 3페이지인가요? 아, 맵이, 와. 여기도 딱 봐도 시간 지나가는 거 보니까 잡는 건가 보네. 오너라 너희의 모든 것을 걸고. 아, 모든 걸 걸어야 올수 있군요, 여기. 어마무시한 곳이군요. 아, 스킬이나 좀 봐볼까? 이런 걸 점프해서 피해야 되나 보네. 그냥 체감사? 그냥 이거 피하는 거는 별로 안 어려 보이는데? 아, 나가는 거구나, 이거는. 아, 넥스트.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4페이지까지 있다고. 벌써 죽을라 그러는군. 이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난이도 하드하네. 때리면서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먼치님 믿습니다. 안 맞을 거라고 믿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피하냐, 근데? 다시. 이것도 나오잖아. 야,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요? 아니, 이거 무조건 한대 맞고 뒤지면은 못 잡겠는데? 와.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아, 목숨을 바쳐서라도 모두를 구해야겠다는 각오.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적을 물리치겠다는 각오. 아, 저는 모두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본섭에서도 이거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건 스토리 모드잖아요. 진짜로 잡았을 때. 이건 스토리 모드니. 아, 근데 왜 심볼이 없어? 심볼을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멋있다.
야, 각오는 부족하지 않았어. 단, 아, 그럼 뭐가 부족한 거죠? 이 세계는 말하고 있지. 우리가 사라지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죽으려는 자에게는 힘을 빌려주지 않아. 죽을 각오로 싸워서 그렇군요. 선택지는 죽을 각오밖에 없었는데 말이지요. 살아가려는 마음이 필요했었군요. 아, 여기 울어야 된 키포인트였습니까? 아, 그렇군요. 흑흑흑. 흑이 울면은 뭡니까? 아, 뭐가 울면은 흑흑흑이었는데? 아, 뭐지요? 흑이 울면이었나? 뭐였지요? 뭐가 울면 흑흑흑이 있었는데? 아, 이건 무브입니다. 유튜브에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킵했고. 아, 모래가 울면 흑흑흑. 사라진 건가? 뭐지? 제 먼치 버프 어디 갔습니까? 먼치 버프 없어졌습니다. 하얀 마법사가, 실제로 있었구나. 하얀 마법사라고. 아, 그렇군. 명령대로. 당신의 육체는 소멸됐습니다. 영혼도 잠시 후면 희석되어 사라지겠지요. 세계를 지켜냈군요. 그대의 승리입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내 앞에 나타났지. 몇 마디 정도 나누고 싶었는데, 긴 싸움이었고, 그만큼 오래 당신을 기다렸으니까요. 날 기다렸다고? 당신은 불멸의 구속으로부터 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불멸의 구속. 아이러니하지요. 초월자가 초월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소멸할 수조차 없다니. 초월할 수가 없는 신세계. 설마 그거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절 묶은 운명과 제가 만든 운명이 모두 보기 좋게 부숴버렸지만 말이지요. 잘 읽었습니다. 역시 아름다운 결말이로군요. 잘 보았습니다. 너무 길 것 같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아, 날치가 다시 살아났군요. 날치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역시 똑같은 치는 쉽게 죽지 않지요. 날치 먼치 역시 좋았습니다. 아, 언제 끝나나요 이거 도대체.
아 이제 정말 끝났나. 아 작별 인사한다고 합니다. 날치하고. 아 날치가 떠나나 봅니다. 아, 나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건데, 쓰리 원더스라는 고전 게임이 있는데, 그게 생각나는군요. 무슨 게임인지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쓰리 원더스 그걸 완결까지 깨면은,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나오거든. 나 아름다운, 아는 사람들만 알겠지요. 아, 하나하나의 멘트가 아주 아름다운 멘트로군요.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걸 다 봐야 되나 보군요. 캐릭터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음 한마디씩 하는군요. 아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잘 가라. 검은 마법사. 리맨의 운명을 가방이 꽉 찼다고. 아, 장비가 꽉 찼군요. 아, 뭘 주길래 가방을. 어, 신불 주나? 선물을 준답니다. 운명을 넘어선 자. 아, 친구 주는 거구나. 아,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아야. 아, 좋아요와 구독 고맙습니다. 아, 이제 좀 있으면은 구독자 6만 명 되겠네. 고맙습니다. 아, 끝인가요, 이렇게? 끝이에요? 아, 여기가 맵인가 보네? 이렇게 맵인가? 아, 아닌가? 여기 맵 어떻게 가는 거야? 아, 리맨 이렇게. 아, 여기가 맵인가? 아, 아니네. 아, 이것으로. 아, 아화까지 한번 하자고. 알겠습니다. 영상 맞춰야 되는데.
아니 아이템 합성기 비싼데 이걸 왜 쓰라는 거예요? 제네시스 무기 수락하기 아니 이거 지금 할 필요 없잖아요 아 이거 어차피 나 못 깨는 거 아니야? 아 나 긴말 거 본데 아 이거 보여달라고 멘트 추천받습니다 네네 무슨 멘트 해드릴까요? 네. 멘트 운명을 넘어선 자 아 이거 다 있습니까? 아 이거 아닌가요? 다음이요 운명을 넘어선 자 제네시스를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 제네시스 없는데 나? 아 운명을 넘어선 자는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 영상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